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전도하면 축복이 되느냐. 우리가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딱 맞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맞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나면은 그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전도하면 축복이 되느냐 이래 이야기할 때요 복음을 모르면은 뭡니까? 전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인간이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가지고 전부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라면 내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사주팔자에 매여 살 거냐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문제.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괴롭히는데요. 이 사단의 문제는 공부 잘한다고 돈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잠깐 뭐 돈이 있고 잠깐 뭐 쾌락이 있을 뿐이지 그게 나의 안식과 평안을 참되게 영원히 지켜주는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면 속에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하면 저 사람 내 경고는 건 아닐까 전부 이런 불안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내 이야기를 예수 믿고 나니까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내 이야기 해봐야 뭐, 저거 뭐 내 욕 해봐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전에는 뭡니까? 내가 빠지면은 누가 나를 중상 뭐라 하고 내 욕하고 이럴지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생각해? 너네들이 나를 욕해봐야 너네들이 나를 욕할수록 나는 더 축복받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축복 이런 것들이 확신이 생기고 믿어지니까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요. 저는 직장생활 오래 했잖아요. 직장인들이 한국 사람은 퇴근하고 나면은 술집에 간단 말이에요.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는데 미국은 그냥 퇴근하고 바로 오지만 한국은 남자들의 문화가 6시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는 법이 없어. 출세를 못해.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저녁에 가면 맥주 마시러 가든지 술 마시러 가든지 막 가서 마시고 이래 놀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많이 마시니까 뭐 이제 자꾸 일들이 터지기도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이 100명이 있으면은 80명이 다 그래 하는 거예요. 한 10명, 20명 정도가 6시 퇴근하면 집에 와가지고 가정에서 있지. 뭐 전부 8, 90%가 전부 술 먹으러 가고 뭐 저녁에 집에 안 가. 그런 게 저녁 10시 전에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남자로서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왜 그런 문화가 생기느냐 하면 술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가 가장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가자 하니까, 나 혼자는 안 가는데 가자 하니까 같이 갈 사람이 생겨 좋아가는 케이스 몇 프로 안 돼요. 그 왜 가자 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그 자리 안 가면은 그 자리 없는 사람 욕하는 거야. 직장인들이.
누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뭐 누구는 이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욕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연말 돼가지고 진급할 때 되잖아요. 연말 되면 다 진급하거든요. 그때 되면 한국이 술집이 장사가 잘 되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술을 많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연말 되면 인사고과를 한다니까. 그 자리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말로 하자면은 이제 지금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듯이 네거티브 욕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하면 내가 뒤에 디펜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있으면 그런 말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꼭 참석하는 거야. 이게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떤 자신감이 딱 생기느냐 하면은 너가 껌씹듯이 씹어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한다. 그 다음에 뭘 갈림길이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이 뭡니까? 전도라는 속에서 예수 믿고 나면 전도받아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죽으면은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 땅에 여러분 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사람이 넌 사형 이래 이야기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천하의 살인범도요 너 사형이라면 사색이 놀아가지고 두려워한다고. 그게 뭐냐 그만큼 그 무서운 거예요. 죄의 형벌이. 근데 인간이요 너 사형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게는 뭐가 있냐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 딱 믿으면요 천국은 완전히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냐? 아니면 저주냐? 영혼이 사주 팔자 운명이 매일 있더냐? 이게 계속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 줄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 영원한 본질상 저주 속에다. 그러면 그 저주를, 그 저주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사주 팔자 운명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부모대에서 우리 가문과 나에게 이르는 팔자 사주는 넘겨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즌으로 전도하면 어떤 축복 받느냐 하라니까요. 한마디로 이 전도하려고요. 그리고 똑같이 손님도 대접하고요. 음식 대접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진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냉수 안 걸어도요. 상급이 있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냉수 안 걸어도 시원하게 주고 목의 갈증을 해결하게 만들고 예수 믿으라. 네. 성경에는 뭐 곳곳에 축복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 이야기 못하겠고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한다. 죽고 사는 것도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자기 운명을 다하기까지 죽는 일 없습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뭡니까? 1절 2절에도요 모든 축복이 캄캄함이 만면을 듣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뭡니까? 나라와 열방과 무리와 재물과 모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 뭐 큐라파 이런 나오죠. 큐라파 큐라파인데 그 김용태 씨라는 분이 제가 있던 목 교회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요 수면에 가서 전도하러 가니까 자기 가게 앞에서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약국 앞에 태아약국 앞에 서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너더만 어디서 왔냐 그래 뭐 아무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더 바깥으로 다 청년들이 기특도 하더라고. 나대원 이분이 이제 CCC 출신이에요. 근데 약사가 애로가 뭐냐면은 자기가 우리를 보고 새롭게 도전받은 거예요. 대학 때 CCC 출신인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본인이 그걸 몰란 거야.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보고 자기가 대학 시절에 전도로 열심히 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을 이래 나눠주면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래 뭐 여차여차 그걸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는 고민했는데 자기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은 난 몰랐는데 우리는 약국은 돈 잘 버리고 엘리트 가는 줄 알았더만 약국이 그분 표현에 말하면 슈퍼마켓이라네. 약 그거 팔아야 몇 푼도 안 남는데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 오듯이 손님이 오는 거야. 그런 게 노는 날도 없대요.
그 지키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뭐 손님이 오는데 뭐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하면 또 손님을 또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는데 약사는 도대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그걸 기도하는데 전도하려면 30분 이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 30분 이상 붙잡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감동을 준대. 그 30분 이상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여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담을 하면 되는데 그 제일 좋은 게 피부 연고를 만들면 돼요. 그 약사가 약을 믹스를 해가지고 연고를 만들어. 이게 여자 제일 좋은 게 피부 미용이잖아. 그럼 여자들은 피부 미용하는데 피부 미용 상담하려고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 이분이요 약을 만들어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된다는 거죠. 미용에 좋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에 하면 표현에 하면 막 전국에 부산에서 처음인 거 분명하고 전국적으로도 그 당시 처음이라 여기는 피부 미용 전문 상담 약국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제 이분도 사람들이 오면요 상담을 하는 거야. 30분 이상 상담을 하고는요 결국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 믿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약도 이래 해주지만은 근데 이분이요 말씀도 잘하고 풍채도 좋고 잘생겼어요. 말씀도 잘하고 제보다 훨씬 사람이 감동력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근데 이분이요 1년에 500명씩 전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한번 왔다 가는 거 말고 500명 전도하고요 370명 80명씩 정착시키는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이제 우리 처제나 우리 가족하고도 친한데 우리 집 사람 제한테도요 전도해 온 사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나이가 청년인데 좀 잘 케어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요 성경도요 자기가 사가지고 그분한테 주고 그 다음에요 연말 되니까는 뭐 사과를 한 개짝 주더라고. 그 왜 그러는데 그랬더만은 아니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을 잘 돌봐줘가지고 너무 감사. 사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제가 교육자가 돼도 한국에 있으니까 선물을 좀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명절 되고 이러면 이제 그걸 받아도요 그때만큼 깊은 적이 없어. 뭉클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 그 사과 안 받거든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때 내가 비로소 알기로 야 뭐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해도 아 대단한 분이구나. 괜찮은 분이구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사람이 근사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 사과 한 박스를 딱 봤는데 내 마음에 뭔가 쿵쿵 하고 이렇게 왔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 사람이 이분이 이게 전도의 중심이구나. 내가 전도를 오해했다. 그분이 설명한 건 아닌데 내가 그러면 내가 전도를 뭘 오해했는데 이분은 진짜 전도잖아. 그걸 느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간증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야. 어느 교회 가서 하는데 우연히 제가 가게 된 거야. 어느 왔는데 그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하고 뭐 이따가 간겠다고 뭐 나는 우연히 사경에 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듣게 되는데 이분이 그러냐 교통사고 난 거야. 그 자기는 피해자고 상대 가해자야. 그 상대방이 내려가 벌벌 떨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차값도 안 물릴 수도 되고 아무 걱정 그냥 가라. 이 사람 진짜 가도 돼요. 진짜 가도 되지 그러면 그 이래 와.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 하고요.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안 했대요. 그리고 뭐 이야기했냐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예수 믿다. 이런 식으로 전도.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다 전도예요. 가다가 또 하나 간증 이야기하도 가는데 이 사람이요 이 저 교통사고 날 뻔한 거야. 자기 말고 상대가 전도받은 사람이. 그 얼른 이 사람이 이제 경고 원인 경고를 주고 이 사람이 교통사고 방지가 된 거야. 그 이 사람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 만시 어떻게 할까 그래 이야기해. 고마울 거 하나도 없고 당신 봐 오늘 50년 일찍 갈 거야. 근데 인생은 몰라. 언제 갈지 몰라. 올지에는 순수대로 지금 갈 때는 순수가 없어. 자네 오늘 부딪혔으면은 자네 오늘 바로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무슨 이야기냐. 24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전도라는 관점 내가 딱 보는 거야. 이분은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우리는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봤잖아요. 24시간 전도의 방향. 근데 이분은 간증할 때도 그 소리 한 건 아니야. 24시간 내가 전도해 이런 말을 한 게 아닌데 내 가슴에 그래 부딪혀 온 거야. 아, 저분은 24시간 저렇게 모든 사건과 문제를
전도자라는 관점으로 보거나, 그분이 말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느낌이 왔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교육하고 떠드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은 진짜 전도자.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많아졌지만 결국은 시간에는 다해 무슨 이야기냐, 이분이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피부 미용 상담했는데요, 그냥 이쁘지고 싶은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막 일약 그냥 떼부자가 됐어. 말로 약국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또 뭘 개발했냐, 피부 미용을 이제 개발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각가지 이제 약을 이제 자기가 개발하는 거야. 있는 약을 개발된 약을 믹스를 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걸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드는 게 뭐 오줌요법 이런 책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큐라파즈를 발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채 스프 그것도 그래요? 그런 게 그런 걸 하면서요. 이분이 무슨 약이냐, 전도도 하고 지금도 영적으로 깨지만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더, 이분이 제가 있을 때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너무 전도를 많이 하니까 뭐 당연히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투표를 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하고 예를 들면 같은 남전도에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가서 투표 결과 나왔어요. 우리 남전도에는 누구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아 축하합니다. 그 남전도에는 민대석 집사님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부정선거 안 돼. 그래 지금까지 장로 못 되고 있어요. 그 교회 전통이 그래요. 영원히 장로 못 됩니다. 부정선거. 사실 그분은 부정선거 한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전도 워낙 많아요. 누구나 장로고 1번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근데 단순히 남성교회 회장이어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누가 되면 아 됐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지금도 안 되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같으면요, 교회 안 나갈 건데요. 아직도 그 교회 다닙니다. 그게 이분이 축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냐, 우리 같으면, 이거 내가 교회로 해서 전도를 몇 명 있네. 1년에 여러분, 3명도 아니고요. 500명을 해가지고 300명 이상 정착시킨다는 게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다른 교회 가면 내 때문에 엄청 부흥될 건데 이런 생각을 그거 안 해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게요 하나님 그분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여러 명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나도 우리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아, 축복은 그런 게 아니다. 축복 받는다는 것은 맨날 이렇다 저렇다 뭐 심지어 영적인 이야기까지 떠들어서도 실제 눈에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 축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걸 한번 결단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 내가 기도 응답 하면 제대로 받아야지. 그러면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삶은 진짜 내 삶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아침에 밥 먹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수준으로 갈 거냐. 내가 좀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요. 아무데나 쓸 필요는 없잖아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는 증거가 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운동은요. 전도 운동은 교회 부흥시키는 운동이 아니고요. 증거 운동입니다.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 예수 믿는 증거.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락방에 단다 이런 말이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그 뜻은 드러내놓고 막 전도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용하게 하지만은요.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해가지고요. 조용하게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를 시기한다든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들은 맨날 전도밖에 이야기 안 한다 할 때 그 전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본인들이 이해하는 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교회 부흥시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단체.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자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했냐? 진짜 예수 생명 운동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사주팔자랑 운명 빠질 수 있어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문의 저주가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도 운동 속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은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냐면은, 전도회가 교회를 데려온다면 그건 참 장사 속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전도 운동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자는 목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가 모여있는 장소에 또는 전도자가 모여있는 그 성도, 전도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합니다. 또 전도자가 사는 직장, 가정, 학원, 학교, 취업 현장에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에게는 뭐냐? 이 방법도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보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전도 운동하는 건요, 가서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가보면요, 전도하기 전에 뭐가 문제냐면은 전도가 오해되어져 있다니까. 예수 믿으라 이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하지, 어떤 사람은 실컷 드러놓고 모양이냐, 뭔 소리냐. 다 좋은 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님이 예수 믿는데 안 믿을란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데 안 믿을란다. 우리 동생 예수 믿는데, 우리 친구 믿는데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다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 예수 믿는데 그냥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있다면 맨날 돈 자랑하고 맨날 자기 육신 자랑하고 좋은 대학 나온 자랑하고 앉아있지. 진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런 축복을 받구나 이런 느낌이 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누리도록 우리가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결국은 누가 먼저 오느냐 하면요, 믿는 사람이 먼저 옵니다. 아무래도 믿는 사람, 아무래도요, 뭘 먹어봤던 사람이 또 모이듯이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 당신이 받은 축복, 당신이 예수 믿는데 당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줄 알고나 있느냐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교회 다닌대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닌대요. 이 사람을 요원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기존 신자를 요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과 현장으로. 그래서 앉아있는데 전도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장소, 사건, 만남에서 우리가 세상 보는 사람을 만나. 이 현장에 가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이면 직장 현장에서, 또는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요, 사건도 벌어지고 이렇단 말이야. 여기서 뭡니까? 세상 보는 눈을 열고요, 딱 보면 갈급한 자 있습니다. 충성된 자 있습니다. 사명자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갈급한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면요, 연방 받아들여. 설득을 안 해도 된다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지민자가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이거 우리는 별소리 아니는데 그 사람한테 충격적으로 들린다. 그게 예비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자꾸 설득을 잘하면 된다니까. 내가 설득할 힘이 없다는데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 간단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바뀌었다고만 이야기해도요. 갈급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은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성경을 갖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해서 설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지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적인 사람이 있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았던 응답과 축복이 변화된 것만 이야기하면 갈급한 자는요,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길이라면 단번에 맞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전도해 오면, 제주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청민들 데리고.
전도를 어디냐? 이런 넓은 틀에다가 제주 비치에다가 뭐 했냐? 저 말로 하자면 찬양 캠프를 했는데 아이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버리네. 아무도 안 와. 허탕이냐? 아무도 안 와. 그래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요. 비가 오는데 누가 옵니까? 그 쏟아지는 비 속에. 근데 우산을 내가 탁 받치고 이래 서가 있는데요. 옆에 사람이 탁 들어왔어요. 한 명이. 근데 우산을 받쳐줬어요. 근데 간단해요. 막 이야기한 게 이분이요. 내가 같이 있으면서 느끼기를 비가 오는데 내 같으면 갈 건데 나는 주최자니까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말은 굉장히 갈급하거나 뭔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몇 마디 쉽게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전도에 불타는 그냥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그래서 당신이 볼 적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진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사람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쳐다봐요. 여기 다 예비되어져 있고 사명자들이 다 있는데요. 사명자들이 열심히 충성되게 전도는 하는데 성경적 전도는 모르고 늘하게 우리 교회 오라 이런 전도밖에 전도지 나는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사랑 권세 이기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제가 저주 빠지면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자가 못하니까 양육을 어떻게 해가 제자를 어떻게 시켜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와 모든 사람이 제자화 돼야 되는데요. 전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많은 메시지를 딱 줘가지고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요. 하나님 축복.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강단 메시지, 복음 메시지, 훈련만 짧게,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전도용을 잠깐 정리해가지고 조금만 다른 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화요일 내일 뭐 이거 자꾸 주느냐 하면요 이거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내가 강요는 안 하는데 저 어떤 게냐 이런 걸 딱 주면 노트 정리 딱 했어요. 그럼 어디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양육이라면 그거 피해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꾸 하다만 내가 활용하는 방법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 열매가 맺히니까 세례를 주고 이래 되면 이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이걸 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전도와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외적인 적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인데 뭡니까? 전도한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말은요. 교회화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교회화란 말은 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재생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 집을 통해서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자꾸 재생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되도록 기도를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재생산을 하고 교회가 집이 미션을 전부 이걸요 자꾸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 미국이니까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또 그렇다고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없죠. 계속 꿈을 꾸어야 돼. 그러면서 아, 우리 성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변화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또 우리 여러분 자신이 되면 더 좋고. 자, 이 운동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겠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뭡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전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지역의 요원들이 전부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지역의 전도 요원들 거미줄처럼 쫙 있다 보면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을 갖다 붙인다니까 사람을 쫙 갖다 붙이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교회 사적으로도 뭡니까? 회사에도 뭡니까? 조용하게 뭡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도 운동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능력 운동. 이 지금 뭐니와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당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축복. 진짜 축복이 뭐냐? 이거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거를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지금요, 세계가 발전해 가는데요. 세계가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조사에 하면은 130개국이 넘게 지금 타락 국가에 몰리대.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모슬렘이 한 120개국 정도 된다는데요. 그 모슬렘 국가에도요, 이 복음 운동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내지 종족의 2,000개 이상 되는 종족과 국가에요. 계속 재앙과 저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보니까 계속 복음 운동을. 흑암 국가 있잖아. 북한 같은 흑암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 지금요, 전부 복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요, 사단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다고 하면요, 조용하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속절없이 당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좋습니다. 오늘 잠깐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청부살인을 했어. 그 왜 그러냐? 정신문제지. 남편이 카센터를 한 거야. 카센터가 아니고 그 저 세차하는 데를. 그런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한 게 이제 와이프한테 넘겨준 거야. 근데 이 와이프가 수완이 좋았던 거야. 그 와이프가 이제 이 한 달에 2억씩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큰 소리 빵빵 좀 쳤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좋은 비즈니스 할 거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비즈니스 할 사장님하고 차하고 기사하고 보내줄 테니까 그 차 타고 오면은 그 사장님 만나게 주겠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처부 살인자예요. 그래요. 그 택시 기사라고 온 사람이 차를 몰고 온 사람이 청부살인업체 사장이라.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 지하에 데려가가지고 죽여버리고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니겠냐고요. 그래가지고는 또 남편이 전화 걸은 거야. 우리 마누라 실종됐다. 경찰이 돌아다니니까요,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막 찾아가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을 청구살인업자한테 지가 지시한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피해라 숨어라 경찰이 이래 하고 있다. 경찰은 이제 자기가 신고를 했으니까 상황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랬는데 못 찾았다. 지금 잡힐 것 같다. 좀 기다려. 막 이전 다 알려주고 도망가라 피해라 도망가라. 그래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죽었다는 걸 위장하고 지금 가출했다는 걸 위장하려고 죽은 마누라 이름으로 카드를요 저 경기도하고 다른 지방에 가서 자꾸 끌거라. 끌거면은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다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끌거니까 경찰이 앉아 보니까 이게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죽였는데 누군가 쓰고 있을 거라 이랬는데 카드 문자로 보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임신 중이 돼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밖에 나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누가 시키냐? 남편이 시키. 세상 보세요. 그걸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보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악하다를 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악하다, 성범죄가 한국에 막 일어나는데 나쁜 놈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것도 있지만 악한 세력에 잡힐 만큼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자신도 고통 속에 어느 날 잡혀버립니다. 잡혀가지고요, 자기가요, 그걸 하면서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으로 볼지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하는 동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걸요, 판사 검사가 합니까? 한국으로 지금 판사 검사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판사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경제인이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학교 가면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성경만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질이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이다. 그게 뭐야?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전도해야겠지. 전도라는 말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교회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교도소를 100개 짓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래 이야기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 교회를 통한 예수 믿고 복음 받아 변화되어 나면 사회 범죄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해고하는 거예요. 그, 저, 대구에서, 이것만 마치게, 대구에서, 그니까, 오래되지만, 신화를 가지고, 기차에다 불고 가지고, 지하철에 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악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뭐가 나니까, 뭔가 인생이 안 풀리니까, 사회에 대해서 악감정, 반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그 신화를 보았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답이 안 나. 그 일이 지금 재탕이 계속 제2의 그 사건들이 지역만 다를 뿐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가 쏠리니까 너무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반사회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 줄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회나 이런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 소년원이나 이런 데서도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을 코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 뭐 합니까? 무조건 강압을 하고 뭔가를 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뭐 예를 들면 좋은 거란 말은 공부해라 이렇게 해주고 또 좀 나쁘다라고 할 적에는 막 몸도 구타를 해가면서도 군기 빡빡 잡아가면서 내 나쁜 놈 나가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범죄하는 걸 더 배워간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면요, 조용하게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할애해가지고, 목사님이 있는 영적 비밀을 붙여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 이제 봉헌합니다라는 게, 그 말이 아니잖아. 우측에 서울을 하나 이제 봉헌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의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이게 서울이 악하고 타락하고 막 이랬으니까 서울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자면상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 서울이 범죄가 줄어들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서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서울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건데요.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요 모르기도 하고 이걸 모르니까요 주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그런 인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서울이 지금 더 악해지는데, 세계에서요, 진짜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 됐는데도요, 지금 범죄율이 더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금 한국에서 묻지마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요, 푹 찔러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 그 이 사람 불러, 너 왜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함 찔러보려고 찔렀더라. 그냥 찔른 거래. 그 나중에 하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묻지마 살려. 그게 한국에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냐. 그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현재는 내 딸이 아닌데, 언제 내 딸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찔렀던 그 당사자가 만약에 우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걸려들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그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삶이 바뀌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그 죽어야 될 그 딸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그러니까 참 평안을 주면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당신 예수 믿으면은 사주팔자문에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영적으로 안시달리는 길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